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권순아 대기사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메트포 갈릭 다 알잖아요? 메트포 갈릭이 또 매각이 됐더라고. 요즘에 또 매각 시리즈에 이제 재미가 들어가지고, 컴포즈 요아정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메트포 갈릭이 또 매각이 됐다는 기사가 나가지고, 그걸 이제 촬영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또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하고자, 지적 가서 이제 경험을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메트로폴리스를 가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가봉이 가봤어? 어렸을 때. 아, 저도 여의도에서 일할 때는 가봤고, 그러니까 거의 10년 다 돼가죠, 저도. 거기 아마 김견혜 회사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회사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뭐 같이 먹으면 될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또 손님이 오신 것 같던데? 손님이요? 어떤 손님? 가보면 알 것 같아. 아, 진짜요? 어. 한 번 정도 데리고 오시는 거. 아, 근데 다 예상은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아, 왜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데? 반가운 손님이 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겸사겸사 식사하고, 코엑스에 가서 일정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한번 손 흔들어 주시죠. 찍어주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식사는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네? 식사는 마음에 드시나? 아니,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브이로그 처음에서 당황한 건가, 지금? 이러고 처음에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어제 이렇게 등장해서. 아, 그래? 저 얼굴 빨궜잖아요. 9월에 150kg였다고? 150kg였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샤프해 주신 것 같아요. 전자 되게 잘생겼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한 1kg밖에 안 봤어. 오랜만에 뵈서 뭔가 되게 홀쭉해지신 것 같은데, 느낌이. 조금 빠지긴 했어, 진짜. 간만에 보니까 확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난 진짜. 9월에 150kg. 10kg를 5번 정도구나. 그렇지, 많이 뛰어. 길 뛴 거네, 진짜. 기록이 좀 올라가셨나? 올라가고 있더라고. 기록, 근데 빨리, 제 안 돼. 원래 항상 체육대를 쓰다가 밥먹고 뛰면은 한 5-6kg는 5분대를 뛸 수 있는데 뛰면 아프더라고. 체중이 많이 나가. 지난주 그게 한번 하프 한번 그걸 떼가지고 또 떼봤는데, 아, 뛰고 나갈 때 약간 좀 몸이 부담이 가고 가던데, 혹시 맞춤 아까 시큰크리로 살이 빠졌네. 예, 빠졌어. 얘도 얘가 난 문제가 뭐냐면 하면 좋아. 하면 좋은데 마치 살이 빠져. 살이 엄청 빠져. 진짜 나는 150kg를 뛰었는데 다 빠지는데. 나는 재재이랑 선생님은 맨날 얘기했어. 살 빠져서 러시아 그러니까 이거를 10kg 정도 괜찮은데, 막 빡세게 20kg 뛰면은 살이 그냥 쫙 빠져가지고.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 20kg 뛰었다가 빠지는 것 같아. 그럼 밥을 엄청 먹는 거야. 건강이 더 나빠진다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은퇴를 해놓을 것 같은 줄. 아니, 이사님 몸무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쉐입이 달라지신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빠져.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내가 개근하는 건 그건데, 약간 위에 치즈를 뿌려주는 그런 피자. 아, 뭐더라, 그게? 수동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 갈릭 수동 피자, 이거. 저도 약간 전 회사에 있을 때, 부장님들이 자주 데려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요? 점심시간에. 4년 26만 원? 비싸요, 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끼리, 그 친구들끼리는 잘 안 오거든요. 10년 전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왜요? 몇 년 됐지? 근데 딜이 2014년 10년 전에 됐더라고. 전설이가 우리 대학생 때 느낌이 아닌가? 아니, 여기 주차장 말고 여기도 그때가 전설인가? 얘는 아닌가?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서 약간 저는 좀 비싼 느낌이더라고요. 여기가? 네. 비싼 정도야, 지금? 일단 한번 보자. 그걸 또 우리 맞추기 하죠, 얼마나. 애견 맞추기? 그 댓글 그거 봤어? 좋지? 어떤 거? 요아정 가격 댓글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뭐 엄청 싹싹해 보였잖아. 그래서 댓글에서 뭐 이제 우리 뭐 감봉 하나 이런 거 뽑는데 감봉 갑자기로 감봉이라 뭐 그런 거 아닌데. 감봉 빨리 뭐 우리 연봉 가까이 하고 감봉 해야 돼. 감이 없대. 감봉의 이거 뭐야? 명분. 그냥 감이 없다고. 아, 감이 없다고. 야, 저렇게 감봉 넣는 회사들 연봉 가까이 내리는 거야. 여자를 걸어 좀 사먹을 수 있으니까 감봉 하라고. 아, 그리고 그냥 메드포가를 20년 됐어. 2001년도에 첫 1호점이. 메트로폴리 1호점은 아프죠. 2001년 6월이죠. 올해가 다 이제 좋고요. 월요일날. 흥신이면 직장 초년생 때 많이 왔죠. 2001년이면은 2000... 어쨌든 나 우리 대학생 때도 있긴 있었던 거예요. 대학생 때는 몰랐어. 그렇게 많지 않아. 대학생 때는 데이트할 때 많이 오지 않았나? 데이트할 때 많이 왔어. 아웃백을 엄청 갔지. 아웃백? 아웃백은 지금도 좀 가지. 아웃백 사주면은 좀
아웃백이 요즘에 좀 잘 나온다며? 잘 나온다며? 아웃백은 그래도 잘 되는 거 항상 되죠. 아, 대학생 때 후배한테 아웃백을 사줬어? 뭐? 그거는 마음이 있는 건데? 아니, 그거는 그냥 후배가 아니지. 남자 아니지. 남자 아니지. 아웃백을 데려가는 후배는 마음이 있는 거지. 한이 선생님 대학생 때 인기 진짜 많았어요. 그때 막 한 70kg, 80kg. 70? 그 자유화면을 보고 보내줘. 사진 진짜, 아, 진짜 옛날이야. 양과 건두고 잘생겼지만 한이 선생님이 더 잘생겼어. 유도도 하고. 아, 유도도 하셨어요? 유도. 그래서 저희 유도 시험에 나가고 막 친구들 다 불러가고 나간다고 하고 나가고 1초 만에 한 판 다 해가지고 한 판이가 됐어요. 한 판이? 유도를 잘하진 않았어. 맞다. 그러니까 별명을 되게 잘 지으시네요. 제 이름이 한 판이 미개사. 맞아요. 별명을 잘 지으시네요. 아, 그 말을 잘 듣더라고. 그때 우리 그것도 있었는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연세대 탐방. 연세대 탐방이요? 그때 우리 학교가 다 왔잖아요. 네, 셋이서. 네. 누구랑 장민이랑 연세대야. 아~ 연세대 한번 가자. 아~ 연세대 한번 가자고 가을에 한번 가자고 이게 나왔는데 김그집을 지하셨다. 연세대 소풍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겸사겸사. 명분 있잖아. 우리가 연세대 안 가는데 어차피 가는 거 아, 저 며칠 전에 주말에 고대를 갔었어요. 그냥 뜬금없이. 아~ 고대를 안 가면? 고대를 가는데 되게 가족들이 아, 거기 소풍한 사람 많아. 소풍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가봤는데 알겠습니다. 되게 좋다고. 오히려 거기 더 좋을 수도 있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잔디밭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 많이 왔고요. 내가 군대를 안 가본 지 한 10년 된 것 같아. 근데 연세대 가서 두 팀 나눠져가지고 장민이 형 팀 한 마리 써가지고 카메라 한 대 줬다고. 연세대학교 한번 가자. 연세대 출신이라도 출자로. 알겠습니다. 끝나고 약간 또 연세대학교도 연대 상대 출신 그래. 연세대 출신들의 연세대 풀코스. 아니 그 도로를 아예 딱 밀었더라고. 이제 없지. 난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그 다음에 안 가고 도로 민지 엄청 오래됐네. 옛날 같은 술집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 한번 가고. 아, 있는 거 아직도 있는 게 있나? 있을 거 얼마나? 하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채널에서 첫 브이로그가 대학교 갔다. 맞아요. 맞아. 첫 스타트가 대학교였잖아. 세 분 갔다 오면 하루에 다 찍었잖아. 여기 막 열정 있으셨네. 세 그때가 형이 엄청 나. 그리고 날씨도 엄청 더웠어. 하루 촬영으로 세계 3편을 뽑았네. 열정 있어. 5점. 그때 그 대학교 탐방 브이로그 조회수도 잘 나왔을걸? 그때 저희가 첫 브이로그라 또 사람들이 얘는 뭐냐? 그래서 또. 마늘빵이구나. 어떻게 생각해? 먹어보자. 배고파가지고. 마늘빵이야. 너네 그냥 다 마늘인가? 그냥? 마늘 안 들어가면 이런 거 없는 건가? 마늘이 준 거 같은데. 마늘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응. 좋은데? 좋은데요? 엄청 맛있는데? 네, 무슨 뭐 마늘 농장이 있다는데? 경력? 당연히 있겠지. 그런 것도 우리 유튜브도 달라. 경상북도 의성군에 마늘 농장이 있대. 의성군. 떴으면 드릴게요. 치즈 갈아드릴까요? 잠시만요. 저게 아주 좋은 거라. 저게 되게 약간 인기분 좋은 건데. 뒤에 샐러드랑 드라크라클로 나오세요. 네. 내가 기억하는 브랜드 피자. 많은 형님. 그 진짜 맞아. 고르곤졸라. 그. 아, 고르곤졸라. 그게 제일 메인. 달리코 피자인걸? 아, 달리코. 거기다 치즈 엄청 달아주는데. 옛날에 좀 총무도. 이거 끊는 건데 이런 걸로 회장을 하나? 회장은 뭘로 해? 너? 그거 궁금하다. 나는 그냥 무조건 순댓국. 무조건 순댓국 아니라. 너무 안 어울리는 메뉴인데 뭐가 안 어울려? 오늘 해당이 되는 그래서 아까 나 오늘 여기 잘 먹은 거라 근데 여기 뭐 그래서 회사 앞에 회사 길 건너편에 순댓국집 있거든요. 나도 아침마다 가. 난 대표님이 형 햄버거를 하더라고. 햄버거요? 회사 햄버거 피자 많아. 햄버거를 하더라고. 나 햄버거 피자. 아, 햄버거 피자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양쪽이면 안 치는데? 최근 뭐 술 안 먹었다고. 아까 그 저희가 기획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양긴건 세 분이서 각자 좋아하는 술을 하나씩 가져오셔가지고 회사에 저를 추천을 해보는 거예요. 저를 설득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럼 뭔 사람한테? 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술을 오케이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나 있어. 지금 날씨가 좋아가지고 옥상에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 벌써 설득 다 했어. 완치시켜줄게. 검색 끊는 회장으로 그래. 나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인데 게스트는 약간 그런 갱면 같은 거. 아, 나도 갱면. 내가 그 막국수랑 그런 거지. 내가 몸에 있는 거. 생각해보니까 단계가 있네. 진짜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진짜 심하게 숙취가 있다 하면 냉면. 냉면. 아~ 적당히 숙취 있다 그러면 순댓국. 근데 진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면에다가 소주를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최고의 좋아. 특히 평양에. 냉면은 뭐야? 냉면 평양냉면에 소주 마시는 게 맛있어. 저는 원래 평양냉면 맛을 아예 모르다가 네. 이거 왜 못 먹는 거야? 나도 똑같아. 그러다가 한번 소주를 한 잔 먹었는데 소주를 마시고 평양 국물을 먹으면 그 깊은 육수의 맛이 확. 아. 냉면은 런닝이라는 거 같아. 딱 빼면 쉽게. 아. 딱 빼면 쉽게. 샐러드 맛있어. 진짜 마늘로 할 수 있는 거를 되게 다양하게 하시네요. 그냥 많죠. 치즈 뿌리고 그냥. 맛있다 이거 진짜. 그 마늘 향이 되게 강하죠. 육수가 맛있네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입이 진짜 싸. 내가 그거 먹고 맛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1년에 거의 한두 번? 그냥 배달 음식만 먹어도 맛있다고. 나는 뭐만 먹으면 맛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 이제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 축복받은 걸까? 나 같은 사람 미각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축복받은 걸까? 아 나는 근데 김 대표님 같은 분이 축복받은 거 아닌가? 내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저도 뭘 먹어도 맛있어. 맛있잖아.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아 근데 어쨌든 엄청 약간 요즘에 흑백 그거 나오잖아요. 네. 보세요. 흑백 그거 재밌다. 아, 한번 틀면 그냥 만져야 돼.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마기? 이잖아, 막내기잖아. 어? 가정 마기. 어. 그리고 이렇게 아들 호불호. 형 같은 사람이 미슐랭 이런 거 먹으면 맛있지. 맛있지. 맛있는데 그냥 호불호 먹는 거랑 다름이 느껴지나요? 그렇잖아, 안 먹어도 모르겠어. 그 다름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지. 근데 미슐랭 가면 맛있네. 그렇지만 순댓국밥은 큰 다름이 다른 단어가 없다. 그런 거 같아. 그거 되게 재밌어. 간만에 나온 웰메이드. 요즘 끝사람가요? 아 끝사람이요? 안 보지? 안 보는데 어. 아 되게 멋쟁이시더라고요 다들. 우리가 제주도 가서 네. 방금 술 먹을 거 아니야. 네. 끝사람을 처음부터 나갔어. 왜 끝사람을 보시는데? 아 그거 보면 엄청 신고를 많이 눌렀어요. 같이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이면서 봤어. 원래 그런 거 같지 말아요. 그리고 첫째 날 끝사람, 둘째 날 난솔로. 둘이 약간 그런 걸 안 보더라고. 아, 나 연애부로 처음 봤어. 그래서 클래식으로 하자. 나는 또 1화부터 네. 또 봐보고 이제. 그리고 그 나는 그 후중에 제가 형이랑 너한테 얘기 안 했는데 봐봤어. 나 지금 나는 솔로 다섯 개인가 여섯 개씩 다 봤어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집에서 넷플릭스나 나는 솔로 나 요즘 낮술 미쳐가지고 너무 신나는 게 아직도 볼 게 100개나 더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그게 로맨스가 재밌는 게 아니야. 핵심은 인간 사회 프로그램. 인간 군사. 그게 더 재밌어. 꼭 봐요. 낮술에 행예사님 나온 편이 하나 있어. 아, 저 알아요. 여자분 나오는 거. 네네네. 근데 그분 너무 잘 됐거든. 나한테 나와보라고 하더라고. 나도 형님을 관종이어서 안쓰러 같은 거 나와봐. 만약에 두 분은 솔로예요. 아, 그럼 마지막. 게임도 마지막. 아니, 나 벌써 재밌는데. 야, 이 정도 해야지. 그럼 나가보실 생각 혹시 없으세요? 아니, 나가진 않지. 나가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은 나갈 것 같은데. 아, 옛날에 나는 안 나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 보면서 얘기 나온 게 있는데 지금 40대를 위한 글이 없는 것 같은데 20대 했으면 30대 나눌 솔로 50대 끝사람. 아 40대가 할 때가 있어? 40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40대 있어. 나는 솔로야. 나는 솔로 돌싱 등장. 재재 있어. 그게 진짜 도파민이. 아 돌싱 등장 재밌어. 요즘에 계속 챙겨보시는 거야 아니면? 챙겨보는 정도가 아니야 나는 지금. 아. 나는 지금 뭔가 막감이 있으면 무조건 오. 그 다음 뭐가 해야 되지? 남편으로 나오면 아 내가 다 안내해줄게. 일단 전국민이 인정하는 레전드 16기가 있대. 저지? 아무시 안 보다가 16기로 처음 봤어요 저도. 신빈 안 본 것 같아. 16기는 좀 너무 좀 심하긴 한데 연애 프로그램의 로맨스 때문에 보는 건 진짜 안 보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가볍게 했는데 한 번을 안 하네. 난 이럴 줄도 몰랐어. 그러니까 난 가볍게 보자.
꽤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몇 시 당하거든요. 40도 없어요, 40. 40이요? 30 몇인가? 아. 난 30 몇인 것 같은데. 33만원. 33만원.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이거 뭐 있는 거예요? 맞추시는 분이. 아, 그런 건 없어요. 커피만? 커피 사기. 자, 25. 25. 25, 40? 30. 커피빵이 되게 말라주지. 여기가 맞춰가지고. 33. 33. 아, 33 느낌인데? 아, 33일 것 같은데. 이제 했으니까. 아, 전 3으로 가겠습니다. 35. 오? 또 남네? 정확히 맞췄네. 오, 좋은 뜻인데요? 25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25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야? 원래 이런 데서 뭔가 인당 3만원 정도 나와. 네, 아, 스테이크가 아, 있을 게 아니야. 역시 역시 다른 역시 없는 상대야. 아웃백에서 애들 많이 사줘보면 돼요. 아, 아, 최소 1등 정도가 적절하네.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거든요. 저희도 눈 가리고 한번 선생님들 매겨보고 여기가 제일 웃길 것 같아.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다 마신다고? 누구는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양대표님이시고 자신있게 나 알겠지. 그냥 이거랑 다르다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여러 개를 드시면은 구분이 되지 않아요? 한다고 하면 연습해야지 이제 연습까지 연습해야지. 또 이제 맞추기 전에 오늘 이제 오랜만에 드셔보셨는데 매드포 갈릭이 어떠셨는지 아, 말씀해 주시면.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미안하다 보니까 이 음식만을 고통해 보니까 이제 그냥 신작감 해줬어야 되는데. 아, 치마 선생님 그냥 뭐 기대하고 있는 것만? 그 정도? 딱 그 정도. 근데 피자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피자요? 피자는 그 10년 전에 그만 것도 하고 저는 그 피자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두 분은 어떠셨어요?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대하는 그런 맛? 이렇게 막 엄청 와도 아니고 그냥 좀 맛없다고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그냥 이 돈 주고 딱 먹으면 괜찮은 외식? 아니 누구 여기 데리고 와서 욕먹진 않잖아. 그죠. 저도 딱 그 정도. 이제 뒤에 이야기를 이제 스튜디오에서 나중에 찍고 또 요즘 건수님 왜 이렇게 딜 관심이 많아? 너 요즘 주변의 컨텐츠가 다 왜 딜이야? 주제가 좋아 주제가.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매포관리 체험을 마무리하고 이제 스튜디오 와서 이제 촬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